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대단히 훌륭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약 6만여 교회로 알려지는 이 교회 가운데에는 대단히 건강하고 대단히 훌륭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게 되면 일부 몇 개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국교회 전체를 싸잡아서 매도시켜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는 극소수에 불과한 빙산의 일각입니다. 대다수 교회들이 다 훌륭한 그런 교회들로 오늘도 쉴 사이 없이 세계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들은 주님 일을 위해서 교회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땅에는 수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대단히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존경할 만한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목회자가 많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큰 희망입니다. 훌륭한 교회, 존경받는 목사님,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 속에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훌륭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리고 존경받는 목사님이 그 자리에 있기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헌신적인 각 교회의 성도들, 일꾼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훌륭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존경받는 목사님이 배출될 수가 있었습니다.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뒤를 돌아보면 기억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어쩌면 천국에 가서도 잊지 못하는 많은 신세를 진 사람들, 그리고 많은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내게는 은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생각할 때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늘 그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소개되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가 벌써 2000년이 세월이 흘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2000년 세월이 흐른 동안에도 바울 같은 위대한 주의 종은 아직도 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린 이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주님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주셨는가 하면 바울이 바빠서 직접 안수를 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기도해 주지 못할 때에 몸이 아픈 사람들은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천조각,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얹어도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료되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에 최초로 유럽의 이제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최초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세계 유럽이 복음화되기까지는 이 사도 바울의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헌신이 있었기에 유럽은 한때는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꽃을 피운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살아서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입니다. 가장 주목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로마서 16장은 로마서 마지막 장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을 하면서 로마서 마지막 16장은 어떻게 장식을 하고 결론을 맺느냐면 로마서 16장에는 26명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26명의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울이 지금까지 목회 사역에서 없어서는 아니들 가장 귀하게 도와주었던 바울을 위해서 수고해줬던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로마서 16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분들에게 26명에 대해서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일일이 문안 인사를 드리고 안부를 전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로마서 16장 1절에 베베라는 여자 집사를 가장 먼저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소개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두 사람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6명 가운데 특별히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관해서는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짤막한 이 구절 속에 특별한 어떤 내용을 바울은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두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부부입니다. 같은 부부인데 브리스가는 여자 이름이고 아굴라는 남자 이름입니다. 그런데 유대 문화 관습으로 봐서는 항상 남자가 앞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브리스가 그 아내 이름을 먼저 앞에 기록한 것은 학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이 그런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내가 신앙심이 더 좋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심이 더 좋았던 이 브리스가 아내를 앞에 기록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부부는 대단히 신앙심이 특별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나의 동역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역자. 나의 동역자
브리스가 아굴라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헬라를 보게 되면 헬라에는 이 동역자라는 원어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시네로 게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렇게 기록됩니다. 시네레 게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한글로 그냥 동역자 하면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에는 시네레 게스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함께하다, 마음이 하나되다, 연합하다, 함께 행동하다, 함께 동고동락하다, 이러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랑스럽게 지금까지 자신의 목회 사역에서 도와주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레에 관해서 그들은 나와 늘 함께 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했던 사람이고 그들은 항상 나와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나의 동역자 브리스가 아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주의 종, 목회자가 계셔도 그분이 타고난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특별한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쓰신 것은 목회자 혼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이 배후에서 수많은 일꾼된 분들이 하나님 사람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오늘날 훌륭한 목회자가 우뚝 설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화강교회도 부족한 사람을 이 목회자가 여기까지 설 수 있던 것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훌륭한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적인 우리 성도들이 눈물의 기도와 그리고 그들의 수가 땀이 있었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교회를 정성껏 돌보며 충성을 다했던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훌륭하게 세워지게 되었고 담임 목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늘 생각할 때마다 성도가 없었으면 이러한 성도가 없었으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쓰시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밀어주는 성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나는 가능했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헌신적으로 도와주었냐면 사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 여기 내어놓았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오늘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여기서 한글에서 기록된 내용을 잠깐 우리가 의미를 그대로 전한다면 바울 목회자를 도와서 주님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주의 종을 돕는 일이 되어서는 이 사람들은 목을 내어놓고 그렇게 그들은 바울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헬라어에는 휘페 네캄이라고 부릅니다. 휘페 네캄 이 말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사형 집행자의 칼날 아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형 집행자는 언제든 칼을 내려칠 수 있습니다. 항상 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브리스와 아굴라 이거 모습은 어느 정도 헌신했느냐면 언제든지 주의 종을 위해서는 내가 사형 집행자가
칼을 갖다 대듯이 언제 내리칠 수 있는 이러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 절대적으로 목숨 걸고 주의 종을 돕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이 있기까지는 이런 브리스와 아울라 같은 그리고 로마서 기록한 26명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런 세계적인 2000년 역사 속에서 전설의 인물처럼 그런 훌륭한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계속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또 갈라디아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면이 바꿔져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볼 때 성도를 시험될 만한 것이 바울의 육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육체의 가시입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는 말이 나를 대할 때 천사같이 되어주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같이 나를 영접해 주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갈라디아 4장 15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너희들 눈이라도 빼서 나한테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목회자가 원한다면 눈이라도 빼서 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헌신적으로 충성했던 사람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주의 종들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종은 오직 주님 일을 하는 사람이고 곧 그것이 주님 일을 하는 주의 종을 영접해 준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봅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수고를 할 때에 로마서 16장 4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브리스와와 아굴레에 관해서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바울은 감사하다고 인사를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모든 교회가 이 바울 목회를 도와줬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란 단어가 역시 헬라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단회적인 감사가 아니고 연속적인 감사입니다. 계속되는 감사, 지속되는 감사. 그것을 뭘 말합니까?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참 내가 감사할 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단회적으로 감사 표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고 계속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레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사를 그렇게 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교회가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요한복음 2장 21절과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은 주님 몸이고 사도행전 20장 28절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 교회인데 주님 몸된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내 종을 도와서 내 일을 이렇게 해주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했던 이 브리스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하셨습니까? 2000년에 기록되었던 성경 이 말씀은 2000년 세월이 흘러도 지금도 말씀 속에는 계속 감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냥 엑소트라 같이, 구경꾼 같이, 교회 문턱만 넘어와서 앉아있다가, 그냥 종교주의자가 되어서, 그냥 참석만 했다가, 그냥 밀물 설물처럼 밀려왔다가 밀려나가는 이러한 신앙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반드시 이 시대에 주인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편의 드라마에도 반드시 주연은 있습니다. 근데 그 주연은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반드시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 우리 인생이 다시 안 옵니다. 그렇다면 이 아까운 시간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세상 권력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 시대 최고의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도와주었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거창하게 도와주면 하나님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시대별로 넘어가면 주의 종을 연합해서 함께 일했다가 축복받았던 사람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잠깐 기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그리고 사도행전 7장 38절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 14절 15절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1절 누가복음 1장 5절 출애굽기 32장 26절 민수기 1장 35절 신명기 33장 11절 민수기 13장 30절 14장 10절 열왕기하 열왕기하 4장 8절 그리고 9절 10절 32절 34절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노예 생활한 그들을 이제 구원시키셔서 노예에서 자유자를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때 이때 장정만 60만 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장정 60만 명 기준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이가 계산되느냐면 민수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남자 나이 20세에서 50세까지만 장정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곳이 어디입니까? 광야길 나가는데 모세가 광야 40년 사역을 하게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앞에서까지 건너가기 직전까지 그의 사역은 마감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건너가는 이 자리를 가리켜 사도행전 7장 38절은 40년 동안 모세가 걸어갔던 이 광야를 가리켜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옮겨오면 그런데 이 교회에 60만 명 장정이 있다는 것은 모세는 광야 교회에 오늘날 말하게 되면 담임 목사입니다. 최고의 지도자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60만 명 대목회를 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광야길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광야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사건을 보게 되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이 아말렉은 쉴 사이 없이 틈만 나면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우리한테 아말렉이 어떤 것인가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질병의 아말렉이 있습니다. 가난의 아말렉도 있습니다. 사방에서 문제의 아말렉이 사방에서 도사리고 있다가 언제든지 틈만 나면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도 내가 시험당할지 모르는 사방에서 예고 없이 쳐들어오는 이런 아말렉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팔이 모세 팔이 피곤해서 내려올 때 산 아래에 있는 아말렉이 이기고 다시 모세 팔이 올라갈 때 하나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이때 말없이 옆에서 지켜보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게 되면 바로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모세 팔을 양편에서 한 사람씩 붙들고 들어올렸습니다. 성경은 강조하기를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출애굽기 17장 13절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나한테 공격해 들어온 영적인 아말렉들, 사방에 공격하는 내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이런 시험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부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14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지켜보시더니 14절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고 외우고 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에 기록하는 말은 역사에 남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잠깐 이 사건을 우리가 보고 끝날 것이 아니라 후대에 계속해서 문서로 남기라고 말씀합니다. 책에 기록하고 그리고 기념하게 하고 외우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리라 이 말은 개역성경에 들리라는 이 말은 사방에 이 사실을 알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책에 기록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기셨다는 사건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전체를 자세하게 기록할 때에 이 내용 속에는 당연히 모세를 도와주었던 아론과 훌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귀하게 보십니다. 아론과 훌이 누구냐면 오늘날 교회 재직들입니다. 중직을 말합니다. 교회 일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 팔들을 올릴 때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행동으로 옮깁니다. 가장 모세 주의종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서 팔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 일꾼의 모습이고 이 모습은 오늘날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지켜보시더니 여기서 하는 말이 모세가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따라하세요. 여호와 니시. 이 니시란 말은 하나님의 승리란 뜻입니다. 우린 찬양을 할 때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전 성경에서 여호와 니시란 말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 니시 니시 하나님의 승리자 하나님 이긴 자 하나님께서는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승리하셨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왜 여호와 니시가 나왔습니까? 주의 종과 연합을 해서 팔을 붙들어 올렸더니 아말렉을 이겼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과 연합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 니시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28장에 와서 바로 1절에 너는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라 말씀하세요. 인류 최초의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이 아론입니다. 누가 세우셨습니까? 모세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게 했습니다. 60만 명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전격적으로 석하옷합니다. 불러냅니다.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아론만 제사장 자리가 아니라 오늘 출애굽기 28장 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이 되게 하라. 자손 대대로 제사장이 됩니다. 이때부터 아론 시대로부터 제사장 제도가 어떻게 되느냐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5절에 예수님께서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1장 5절에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인데 아론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 1500년 동안 하나님 세웠던 이 아론 집안에 제사장을 세워지니까 제사장은 민족의 지도자들입니다.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이 집안에는 전부 자손 대대로 1500년 동안 제사장만 나오는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 유대 민족들에게는 제사장 제도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들은 레위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아론이 레위 집안 사람입니다. 오늘 이것은 뭘 말합니까? 어디서 출발되나요? 아론이 귀신 쫓아내셨습니까? 아론이 무슨 능력 행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한 것은 오직 성경을 살펴보면
이 아론에게 출애굽기 28장이 올 때까지 이 사람이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귀신 쫓아낸 적도 없고 무슨 능력을 행한 적도 없고 한 것이라고는 모세 팔 붙들어 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무슨 거창한 일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내가 작은 힘이지만 교회 보탬이 되게 되겠다. 기도 한마디, 한 방울의 빗방울의 모습 바다를 이룬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 한 사람이라는 그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한 방울 빗방울 같은 존재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한 방울의 빗방울이 없으면 바다를 이루지 못합니다. 모래가 얼마나 나약합니까? 한 점의 모래를 손에 쥐고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한 알의 모래가 모여서 시멘트를 그곳에 부어서 물을 섞어서 이것을 만들면 빌딩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존재가 모래알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나 한 사람 존재가 없으면 거대한 건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바다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교회에 이러한 작은 모래알 같은 나 자신 그런 모습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분이 필요하기에 그 자리에 세워놨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최고의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레위 집안의 아론 제사장 집안이 되더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두 돌판을 가슴에 품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서 뛰고 춤추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때 모세가 품에 안고 있던 두 돌판을 산으로 던져버립니다. 던질 때 깨집니다. 십계명이 깨지면서 산 아래 있는 금송아지를 이 모세가 그것을 갖다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우상숭배 있던 자한테 다 먹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편에 서기 원한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다시 말해서 여호와 편, 하나님 편인 자가 누굽니까? 다 내게로 오라 말은 모세 주의 종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때에 온 사람이 누구냐면 열두 지파 가운데 단 한 지파, 레위 지파만 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꾼 삼을 때, 막 교회 안에 직분 세울 때 아무나 세우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부분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꾼이 어떤 자리입니까? 성경을 계속 추적하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는 편, 주의 종 편에 섰을 때에 민수기 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레위인은 정금학을 책임질지니라.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일꾼 세워라. 누구를 세우세요? 주의 종 편에 서는 사람, 주의 종과 합력하는 사람, 바로 아론의 집안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이 주의 종 붙들어줬던 사람, 힘이 되어줬던 사람. 여기서 주의 종과 팔을 붙들어 올렸던 아론, 훌은 세 사람이 연합을 했을 때에 이 땅에 민족의 위기가 찾아왔던 긴급한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세 사람이 연합을 했더니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따라서요, 민족이 살고, 따라서요, 주의 종 모세가 살고, 크게 따라서요, 중직자, 재직자 아론과 훌이 살고, 그 가족이 살고, 백성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세 사람만 연합해버리면 교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장정 60만 명이 있는 대목회자 모세를 볼 때에 모세가 가장 목회가 피곤할 때 옆에 말없이 도와주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 되십시오. 바울 목회는 로마서 16장에 보면 26명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목회를 했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사람의 수가 있어도 실제적으로 주의 종이 힘들 때 옆에 서서 있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인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당신 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옆에 서 있나요?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 사람들은 내 곁에서 떠납니다.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스스로 나를 찾아서 나를 중심으로 모여듭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주의종 목회가 힘들고 피곤할 때 옆에 서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당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십시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의종 팔부 들어주고 성전을 책임졌던 성막을 책임진 이 사람들에게 신명기 33장 1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레위인은 재산을 풍족하게 할 것이며 재산을 풍족하게 해줍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창세기 49장 7절에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저주를 두 번 저주했던 사람, 저주가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저주한 모습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주의 종 팔부 들어주고 성전에 일꾼되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문 가문 삼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재산을 풍족하게 해주시는 이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 민수기 13장 30절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훌의 모습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훌은 출애굽기 31장 2절에 아론이 모세 팔 붙들어줬고 또 한편에서는 훌이 팔을 붙들어 올렸는데 성경에는 훌이라는 이름은 많게는 서너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약 3, 4회. 그런데 이 훌은 아무 일도 한 것이 없어요. 단 한 번 모세 팔 붙들어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내려갈 때에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내려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유다 지파 훌의 손자 부살레를 지명하여 그를 부르고 그에게 지혜 신을 충만케 하며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주를 주고 함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지파 훌의 손자 모세 팔부터 올렸던 이 훌은 그 손자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한 대를 건너가는 그 손자가 할아버지가 주의 종 팔부터 주어 협력자가 되었을 때 한 대를 넘어가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브리스가가 되시고 아굴라 같은 이런 십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민수기 13장 30절은 유명한 갈렙이 있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의 영웅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영웅이 되었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시니까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감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이 가까웠습니다. 이때 열두 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정탐꾼들을 이제 선발했습니다. 이 자리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의 정탐꾼으로 선발되었고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의 정탐꾼으로 선발되었습니다. 나머지 열 지파의 열 명과 함께 열두 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40일 동안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잠을 자고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똑같은 환경을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40일 동안 그들이 보고 왔던 것을 부정적인 10명,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우린 저기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돌아갑시다. 애굽에 있었던 것이 차라리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적인 사람은 다수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인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능히 저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열 명의 부정적인 사람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년 걸어온 동안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들에게는 불기둥, 구름기둥 세워졌습니다.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 보았습니다. 반석이 터져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계속 내렸습니다. 전부 기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가나안 땅 눈으로 볼 때는 그곳은 아낙이라는 거인들이 있다는 그 눈으로 목격하고 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는 말이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문제 닥치면 나는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은 대단히 크게 보입니다. 나는 너무나 작게 보입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비굴해지고 스스로 작아지고 스스로 초라해지고 그러면서 상대방만 크게 보입니다. 나는 너무나 작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내 하나님은 세상에도 너무나 크신 분인데, 바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10명은 자신을 봅니다. 우리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 닥치면 나를 먼저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말한 대로 해주리라. 그래서 10명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40년 헛고생하고 그들은 죽습니다. 대신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인데, 이때 긴박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민수기 13장 30절에 보게 되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갈렙이라는 사람이 모세 앞에 가로막고 섰습니까? 이때 상황이 심각한 것은 민수기 14장 10절에 온 회중이 손에 돌을 들기 시작합니다.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누구를 치려고 합니다. 누구를 칩니까? 모세를 치려고 돌을 들어서 이 모습을 보는 순간에 갈렙이 모세 앞을 가로막습니다. 왜 가로막습니까? 자신이 모세력에 날라드는, 무수하게 날라드는 그 돌멩이를 대신 자신이 막고 자신이 방패가 되겠다는 이 생각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의 영웅이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엘리사 시대가 왔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넴이라는 지역에 성경은 강조합니다. 귀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여인을 가리켜 귀부인이라고 이렇게 제가 부르겠습니다. 귀부인,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이름을 밝히자는 것은 그만큼 이 여인이 귀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이 여인은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재력이 많았던 그러한 여인이었던 모양입니다. 엘리사 목회자가 항상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간권하여 항상 모셔다가 음식으로 대접했습니다. 늘 가진 물질로 주의 종 목회자를 위해서 도와주었습니다. 구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인 줄 우리가 압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대접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방을 만들어주고 침상을 만들어주고 책상을 만들어주고 의자를 만들어주고 촛대를 우리가 마련해 줍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섯 가지를 해주었습니다.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었고 침상은 편히 누워서 휴식할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이 여인이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책상을 만들어주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자리, 의자를 만들어줍니다. 촛대는 빛을 밝히는 곳입니다. 그 여인이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이 여인이 당황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싸늘하게 시체가 되어버린 이 아이를 어디다가 눕혀놓냐면 열왕기하 4장 32절에 자신이 만들어줬던 엘리사의 침상에 눕혀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누구에게로 달려갔냐면 엘리사 주의 종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같이 여인과 함께 왔더니 바로 아이를 어디 눕혀놓았냐면 자신의 침상을 만들어줬던 그 자리에 눕혀놓았습니다. 이 자리는 엘리사가 눕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를 하고 침상 위로 올라가서 성경은 열왕기하 4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의 입을 그 죽은 아이 입에, 엘리사의 눈을 죽은 아이 눈에, 엘리사의 손을 죽은 아이 손에, 엘리사의 가슴을 죽은 아이 가슴에 갖다 댑니다. 몇 번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까?
대단히 중요한 얘기는 이 침상에 하필이면 다른 데 눕혀놓지 않고 성경 무엇을 강조하냐면 엘리사 주의 종의 침상 만들어준 그 자리 눕혀놓은 것은 이 자리는 그 어머니의 헌신이 있는 곳이고 주의 종을 위해서 만들어준 자리입니다. 주의 종을 도와준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눕혀놓은 것은 엘리사가 그 위에 올라가서 입을 그 입에 눈을 그 눈에 가슴을 그 가슴에 손을 그 손에 포개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죽은 아이 어머니의 상태를 신앙 상태 그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 종이 가슴에 가슴을 손댄 것 같이 포개는 것은 너의 어머니는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졌고 입을 맞추는 것은 너희 어머니 입이 내 입이 되어줘서 내가 하는 말이 곧 너희 어머니 말과 같았고 내 눈이 너 누나가 마주 이렇게 대하는 것은 너 어머니가 내가 보는 눈이 너희 어머니 눈같이 내가 손으로 하는 너희 어머니가 하는 손같이 항상 오늘 바울이 말했던 나의 동역자 같이 연합했고 같은 마음을 가졌고 같이 함께 행동했던 바로 이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살아나 버립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갈라디아 6장 6절에 따라서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거기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친히 하신 말씀은 강조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다시 강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바울이 갈라디아 4장 14절에 말한 그대로 나를 업신여기는 너희가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나는 질병이 있는데 이 가시가 있지만 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나를 천사와 같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나를 대해주었던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브리스와 아굴레 같은 사람을 오늘 또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셔서 자손 대대로 때로는 아론 훌같이 이 축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갈렙처럼 이런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수넴의 귀부인 같은 이 여인이 되셔서 한 시대에 하나님 가장 기억에 남는 잊지 못하는 모든 교회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